베트남어 읽기를 시작합니다.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서로 교차해서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해서 읽고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로 한국어를 사용해서 읽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해서 읽은 후에 베트남어 문법 부분에 대한 것, 내용 파악하기 쉽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조종사입니다. 그는 소개를 했습니다. 나의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길을 잃었어요. 어린 왕자가 공감하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길을 잃는다는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는 대답했어요. 말했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어서도 당신은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탐험을 기대하지 못한 발견을 할수 있어요. 이제 이 내용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를 체크를 해보면 좀더 명확하게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토이는 대명사이고 베트남어 역시도 관사처럼 모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 복수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는 대명사고 또는 전치사. 그다음에 눈도 역시 더 같은 느낌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또 전치사, 족두, 그 다음에 시제가 놓이는 사고, 부딪혔다. 그리고라는 표현이고, 엔드의 의미고, 비가 길을 잃다라는 수동형이 되는 것 같아요. 대명사 길을 잃는 대명사 베트남어도 대명사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했을 때, 할수 있다. 다음엔 뉴까지. 지금 이제 빨간 단어들을 보면 라, 뭐 이제 이다, 조종사, 뭐 사람,
소개, 비행기, 충돌에다, 지금, 일타. 길을 잃다 해서 일타. 어린 왕자, 끄덕이다, 머리, 공감하다, 알다, 감정. 길을 타, 일타, 말하다, 기다리다, 만나다, 일타, 만나다.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발견하다, 기대하지 않다, 놀라움으로. 정도의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